예, 영상 다시 시작했습니다. Good evening. 오늘 내가 이걸 끝내고 만다. 빨리 디아블로도 방송을 끝내야지 다른 걸 하죠. 자, 얘들 잡았고. 웨이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씨, 개색. 진짜 개나 소나 다 저주야. 개나 소나. 난 저주 못하니? 난왜 저주 못해? 나도 저주할 수 있는데 죽어라 이 새끼. 이렇게 저주할 수 있는데 왜 쟤들은 데미지, 왜 쟤들만 데미지가 두 배야? 짜증나네요 진짜. 발력 스킨. 힐링 포션, 활력 포션. 활력 포션은 그 용병한테 주면은 용병의 모든 체력이 한꺼번에 차죠. 딜레이 없이. 아, 잡았고. 아니, 다른 거 말고 웨이 포인트를 달라고 이 돌대가리 있더라. 뭐야, 쟤들은 도대체 빨라. 쟤들이 왜 걷는 속도가 더 빠르죠? 니들 그 뭐냐 제비가 아프리카 제비하고 유럽 제비 중에 누가 더 빠른지 아니? 니들 세대가리로는 아무것도 모르겠지. 자, 하지마 비켜. 아, 맞아고. 바자라는 말이 그 시장을 의미하는 바자르라는 말에서 나온 건가? 그럼 여기는 그것대로 한다면 여기는 아마 그거예요. 의미가 쿠라스트 시장. 이슬람으로 바자르라는 말이, 아, 아랍어로 바자르라는 말이 그거거든요. 시장이란 말이거든. 웨이포인트가 없죠. 라이트닝 콜드네셔. 진짜 짜증나는 거. 용병으로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벌써 반이나 죽였네. 잡았는데 아무것도 안 주네요. 저런 새끼들이 인성이 안 된 새끼들이야. 잡으면 보상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악마 숭배하고 있지. 하, 웨이포인트가 왜 없을까? 저 중간에 있나 보네요. 보통 저런 데 있나? 저런 데 잘 없는데. 웨이포인트 여기 없는데? 저기 있나? 헐. 이상하네. 웨이포인트가 어딨죠?
보프 크라스트에도 있는데. 설마 저건가? 아, 여기네. 자, 드라이빙 컬. 하수구부터 갈까요? 걔는 진짜 몬스터 하나하나가 다 괴물들이야. 진짜 표현 그대로 괴물들이야. 하수구도 엄청 넓습니다. 노말하고 나이트메어즈는 다른 길은 제가 못 찾았어도 하수구는 정말로 되게 금방 끝냈었어요. 그냥 운이었죠.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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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죽을 뻔했잖아. 보통 그 수수께끼래 명예굴레를 만들 때는 발록 스킨에다가 만드는데 제 옛날 아이디도 그렇게 놨더라고. 헐? 저건 또 뭐야? 씨, 박쥐 새끼가 게릴라고 지랄이야. 박쥐 새끼가 무슨 게릴라입니까? 게릴라는. 게릴라는 인간이 하는 것이오. 맞아, 맵 진짜 넓다. 이걸 어떻게 다 디비고 다녀야 되나 싶다. 야, 강하다. 죽겠다. 아, 스크롤. 스크롤도 까먹으면 아까처럼 좀 많이 곤란해질 수 있죠.
아까 나 고생시키던 새끼 아니에요 지금? 어딘지 모르겠다. 헬에서는 좀 헤매네요. 원래 진짜로 그 가수고는 되게 빨리 깨는 곳이었는데. 아, 여기네. 버그인가? 갖고 갈 거는 없고. 여기에 이제 칼림의 심장이 있죠. 자, 다 모았다. 이제 그 하이 카운슬 없애고 저것만 그 이제 그 뭐야 컴펠링 오븐만 조지면 드디어 이제 증오의 사원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 아유 씨, 증오의 사원 그걸 또 어떻게 돌려. 생각만 해도 깝깝하다. 생각만 해도. 북부 크라스트 이제 트라밍컬로 진행합시다. 야 멋지네. 골드 라이트닝 레전. 얘는 뭐 용병이 처리하도록 놔둬야지. 뭐야, 중간 이동돼? 힐링 포션. 자, 트라빙컬의 포탈은 항상 똑같은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죽었네요,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트라빙컬도 꼼수 쓰면. 꼼수 쓰면 안 된다는 걸. 아, 스피릿은 지금 못 낀다고 이렇게 된 거야? 혹시 그 스피릿 필요한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금 민첩성이 필요한 스피릿이긴 한데, 일단 저는 필요가 없으니까, 혹시 필요한 분 있으면 드릴게요. 안 그러면 저 이거 팔 거라서 그냥.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 방금 돈 잃는 거 봤어요? 10만 잃는 거 봤어요? 10만. 미친. 거의 대부분을 제가 그 뭐야 금고에 넣어놨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잃었다고 지금 나온 거야. 부프 플라스트. 에서 트라빙컬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트라빙컬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더라. 크라스트 커즈웨이. 왜 이래. 아, 화난다. 이제는 저걸 못 깨서 이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피릿 팔게요. 받는 문이 없으면은. 자, 스피릿 팔았고. 좋아. 천천히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뚫어보죠. 트라빙커를 뚫기 위해서는 저 통, 쿠라스트 커즈웨이라는 통로 있잖아요. 좁은 회랑을 반드시 지나야 되고, 근데 거기는 항상 저렇게 버티고 있는 놈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게 난점이지 지금. 아씨, 이것도 이중 대상이네. 죽어 이 새끼야, 죽어. 스파이크 실드 두 개짜리. 크라스트 커즈웨이는 이쪽이네. 이번엔 뭐가 있을까? 아, 이번엔 없나? 오, 이번엔 성소가 있네. 오, 신기하네. 저 위치가 정해져 있나 보죠. 성소하고 아니면 유니크 몬스터 요런 애들이, 아, 엘리트 몬스터 요런 애들이 이제 교차로 나타날 수 있는 성소들이 정해져 있나 보죠. 자, 일단 웨이포인트는 찍었어요. 그럼 이제 요놈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아우씨, 뭐 질럿 하나 제거하는데 이렇게 걸리냐? 질럿트, 하이 카운스를 죽이십시오. 말이 쉽지, 새끼들아. 일단 이 새끼들 다 없애야 돼. 쟤들 못 없애면 진입 못 합니다. 노멀엔 이렇게 많진 않았는데, 나이트베어는. 여기 엄청 많네요. 아, 죽어, 임마. 아니도 용병이 워낙 잘 버텨줘서. 네, 난 죽겠다. 극체라였어요 원래. 극체라였는데 그 빌어먹을 라이트닝 내성 때문에 포기하고 오브로 왔거든. 근데 오브도 그렇게 쉽지가 않네. 야, 질럿트 왜 저를 체력이 왜 이렇게 세냐? 왜 이렇게 어려워 잡는 게?
일단 얘들을 잡아야지 좀 마력 쓰는 놈인가 제대로 없앨 거고. 그리고 쟤는 또 라이트닝 콜드 내셔에다가 내성에다가 멀티샷이야. 방 다시 만들겠습니다. 그 멀티샷은 그렇다 치고 이제 콜드하고 라이팅 내성 함께 있는 게 정말 무서웠다. 멀티샷 저런 능력 나한테도 있으면 안 돼? 나한테도 좀 주면 안 되나 저거는? 트라빙컬. 일단 최대한 입구에서 막아보죠. 광진호 새끼들은 거의 다 잡았고요. 메테오라니 씨. 진짜 저런 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지. 훨씨. 뭐요? 좀 죽어, 좀 죽어 이 새끼들, 좀 죽어. 자, 메테오 저 건물 안에 떨어집니까? 건물 안에도? 그건 지붕 뚫고 떨어지는 건가? 자, 일단 쟤들은 잡았고 이제 이를 잡고 하이 카문슬까지는 아무것도 없나? 드디어 이제 대면하게 됐네요. 할 진짜 저 진짜 싫다. 죽어 죽어 죽어. 좀 보스전은 좀 아늑하게 즐기면 안되냐? 니들 없이? 이리온 까꿍 까꿍 트루크! 저 새끼는 유목민이었을까? 야 밑에 저 숨어있는 새끼들 다 나오네요 저. 저게 막 리스폰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원래 있던 자리에 있는 거구나. 계속 나는 제가 계속 생기는 줄 알았는데. 일단 얘부터 조지죠. 하지만 어차피 넌 데미지도 제대로 못 입히잖아. 넌 계속 통찰 포커만 나도 주면 돼 임마. 죽을 뻔했다. 그랜드 참, 그리고 유니크 참이다, 유니크 참. 뭘까요? 기대 참일까? 기대 참, 기대 참인가? 자, 칼림 스프레일도 나왔고. 근데 뭐, 트라빙컬. 아, 그랜드 참 뭘까요? 저 유니크 참. 기대참이네. 아, 기대 포춘. 어, 뭐죠? 저리 꺼지렴.
헐, 좋겠다. 뭐 저렇게 세니? 일단 프레이를 찾아왔고, 기드참. 기드참은 앵벌이의 표상이죠. 앵벌이의 필수품. 근데 가격은 얼마 안 하네. 일단은 좀 떨어뜨려 놓읍시다. 일단 이걸 조합을 해야 돼요. 큐브, 프레일, 심장, 눈, 뇌, 합체, 갈림 스윌. 좋아요. 그럼 다시 이제 들어왔죠? 얘는 이쪽으로 보내고, 자, 기드참은 어디 놓을까? 특별하게 뭐 지금 버릴 만한 것들이 없는데. 그렇다고 기드참 이렇게 하면 이게 너무 좁아지고. 일단 이렇게 해볼까요? 일단 뭐 이따 버리려고 그러면 이따 버리고. 하이 카운슬을 죽이십시오. 이제 또 하나씩 유인해서 잡읍시다. 넌 뭔데? 죽어 이 새끼야. 어디서 지랄이야? 어디서 지랄이야?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이번엔 어떤 새끼가 죽으러 나올지. 오씨, 기다를 몇 개나 쓴 거야? 이번엔 우하. 어휴, 저 새끼 또 뭐야? 언제 저리로 갔어? 하나 잡았고. 사악한 손이 스마일. 일단 그 갔다 오겠습니다. 위험해. 체력 포션도 없고.
잡았고 해양이 필이면 저 뭐죠? 다시 갔다 오죠. Good day. Good day. 어 이거는 오 좋긴 하다. 그죠? 지금 끼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네요. 그죠? 이거 쓰기로 합시다. 아 모노크가 나오면 이제 스피리트로 저걸 대체하겠지. 일단 지금은 모노크가 없으니까요. 하이카운스를 죽이십시오. 아직 또 있구나. 아 죽으러 나와. 아 또 나왔네. 근데 쟤는 이번에는 라이트닝 내성이네. 내가 옵으로 너를 조져주겠다. 헐 또 하나 더 나왔어. 오브 데미지 좀 들어가나요? 들어가고 있네. 아 비겁한 새끼들아 그쪽에 좀 일로 나와. 같이 좀 싸우지 말고 1대1로 싸우자고. 1대1로 하나 잡았구나. 아, 아 쟤들이 또 방해를 하네. 싫다 진짜 싫어. 쟤들도 가만히 놔두면 회복될 거란 말이에요. 빨리 조져야 되는데 최대한 빨리 조지는 게 좋은데 저렇게 막 도망을 가면 힘들지. 내가 조지기가 죽어. 날 좀 성가지게 하지 마라. 아휴 씨, 부하 하나 잡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면 어떡하냐? 이렇게 힘들면 어떡해? 일단 또 하나 더 있었죠? 와봐 임마 와봐 뚜자 와봐. 아 짜증나는 새끼 진짜. 넌 뭔데 넌 뭔데 자꾸 나와서 방해하고 지랄이야. 자 잡았고 포션 사옵시다. 와와와 그렇지 또 하나 와. 내가 널 단주하러 왔다 이제. 아, 진짜 저 남의 싸움에 끼어드는 저 씨 싸가지 없는 새끼를 저거. 하나 나왔네요. 그러니까 진짜 아카운트 하나 줘주고. 어후. 걔는 진짜 힘들다.
자, 다 잡았네. 하이카운스를 잡았습니다. 이제 울머스가 퀘스트를 줘요. 메피스토를 조져라. 뭐 조지라 그러니까 조져야죠. 드디어 이제 가디언만 남았습니다. 메피스토 조지는 거죠. 이제 문제는 증오의 사원 2층에 있는 그 뭐야 웨이포인트를 어떻게 찍느냐는 건데 차치 잘못하면은 웨이포인트를 찍기 전에 죽거나 하면요 혹은 그려서 시체를 못 찾는 상황에 만약에 대면하게 된다면 저런 새끼들 때문에요.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이 카운슬들을 다시 죽게 될 수 있, 다시 죽게 될 수도 있거든요. 아마 컴파일링 오븐은 깨져 있겠지만. 아, 무서워, 무서워. 그러지 마. 솔직히 메피스토보다 얘들이 더 무섭습니다. 얘를 잡는 게 더 힘들어요. 아이고 저건 또 뭐야? 무슨 미친놈들이 건물 안에서 유성이 떨어져. 천장 보이는 건물이니? 여기 잡을 수는 있네요. 아예 못 잡는 것보다는 못 잡지. 링 레어래? 뭘까요? 3% 만화 획득 공병 명중. 공격 명중 시 3% 만화 획득이라는 게 그건가요? 마법 공격도 해당되나? 오지 마, 오지 마. 얘들 무섭다고, 새끼가. 죽을 뻔했다. 그래, 저 새끼들이 문제야, 저 새끼들. 그, 언데드인데, 쟤들이 어떤 놈인들이냐면은, 죽으면 터져요. 죽으면 시체가 폭발을 해버려. 자동으로 죽는 순간에. 그래서 가까이서 쟤들은 여덟 터뜨리잖아요. 그러면 꼼짝없이 터지는 거야. 꼼짝없이 이제 폭사하는 거죠. 좀 조심해줘야 돼, 쟤들은. 다른 애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쟤들은 보통 엄청 빠르기 때문에요. 헐.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오지 마 나한테 임마. 용병 있잖아 씨. 개쓰레기 같은 놈이 진짜.
아무튼 굉장히 조심해야 될 놈이에요.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더 조심해야 되고, 나이트메어에도 사실 그 뭐야 나이트메어하고 그 어디입니까 노말, 노말에도 이제 저놈들이 나오긴 하는데 헬에서 저놈들은 훨씬 더 위력적이죠. 미친? 저 일단 미친 기술이야. 저거 무슨 건물 안에서 씨발 유성을 떨어뜨려.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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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니들끼리 살아. 얘들도 굉장히 무섭습니다. 얘들도 이제 한두 리스템 뭐 괜찮지만은 일단 마법을 쓴 데다가 거기다가 몇이 쌓이면은 진짜 무서워져요. 통제할 수가 없어져. 조심해야 될 놈들 중에 하나죠. 하긴 헬에선 진짜 몬스터 하나하나가 다 괴물들이지. 어? 저기다. 2층. 아... 뭐 포션 좀 보충하고 올게요. 자 이제 여기 웨이만 찍으면은 일단 안심. 웨이 찍기까지가 힘들어서 그런 거니까. 저 용병 저항이 얼마지? 아 53. 엄청나네 쟤도. 참이네요. 용 라이프 지금 필요 없고. 저 굉장히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진짜 한 방에서 폭 갈 수 있어요. 지금처럼 방금 죽을 뻔했잖아요. 그냥 순식간에 녹아버릴 뻔했잖아요. 진짜로 조심해야 돼요, 쟤들을. 마녀들은 그렇다 치고 일단 마녀 이전에 쟤들을 없애줘야 돼. 접근해서 터지면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접근하기 전에 조져야 돼요, 최대한. 냉기가 중요한 게고 지금 불길 속에서 싸우고 있는데 무슨 냉기야 씨. 오지 마. 더 모이고 있잖아 새끼들아 지금. 포션 보충해 올게요. 하나하나 상대하는 것 하나하나 상대하는 것도 개지랄인데 뭐 며칠까지 며칠 모여가지고 다 그려 지금. 자 링.
독참이네. 독참이네. 저 50짜리도 쳐주나? 시세 100짜리만 쳐주죠. 웨이다. 웨이포인트다. 웨이포인트. 드디어 액트 3 전부 다 찍었습니다. 진짜 고생했네요. 이제 깨면 돼. 어디 있을까요? 웨이포인트 3층 가는 길은. 혹시 50? 혹시 50짜리 독참 필요한 분 계세요? 그것도 시세가 나가나? 100짜리는 그 독 100짜리 우리가 보통 독참이라 그러는데 지금 저한테 50짜리가 들어왔거든요? 50짜리도 근데 시세가 있나 잘 모르겠네. 뭐야? 아닌가? 잘못 봤나? 3층이다. 진짜 감격스럽다. Hello. 진짜 감격스럽다. 얘는 일단 보관해 둘게요.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 퀘스트 메피스토를 찾아 죽이십시오. 나도 죽이고 싶은데. 그치. 여기 인연들이 있을 줄 알았어. 라지 참. 이번엔 뭐 참이 이렇게 많이 나와? 이것도 독참이긴 한데. 별 의미 없는 독참. 뭐야, 저거. 어우, 무서워라.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다. 라이프 10 남았다. 라이프 10. 아, 뭐 저런 새끼들이 다 있습니까? 씨. 뒤에는 또 거기다가 카운스 멤버. 돌아버리겠네, 진짜. 어디로 가든 사지, 어디로 가든 죽을 길이, 어디로 가든 진짜. 일단 중앙을 우리가 점거해야 돼요. 점거하지 않으면 좀 많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야, 그래도 제가 얼마나 잘하는 거야 이게. 이 상황에서 씨 이러고 이렇게 우세하게 하고 있으니까. 일단 얘들부터 좀 없애봅시다. 오지마! 이벤 라이프 237. 곧 죽겠다. 진짜 곧 죽겠어. 그래, 여기서 저걸 어쩌지는 거야. 잡았네요. 잡았네. 산 넘은 산이네, 씨. 널 죽여버리겠다.
아휴. 네, 그럭저럭 들어가요. 근데 너 워낙 쟤들이 무서워서 진짜 하나하나가 다 괴물들이야. 이리 와 이 새끼야, 이리 와. 와, 씨. 히드라를 뭐 이쪽에서 쏘고 저쪽에서 쏘고. 내가 널 단죄하러 왔다 오늘. 자, 잡았고 하나. 용병 죽겠다. 하... 그래도 포션으로 버틸 수 있는 게 어디에요? 보죠. 뭐야, 또 있어. 저 새끼 또 있어. 저거. 299. 아, 차근차근 조지는 게 진짜 힘드네요. 너부터 조지자. 좋아. 제 파이어 저항이 낫나? 이렇게 데미지가 저한테 잘 들어오지? 한 새끼 어딨어요? 다 죽었어? 저것도 뭐야, 저것도. 데미지가 닿긴 다네. 일단 쟤들을 없애지 못하면은 그 메피스토 잡는데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서 어떻게든 잡아야 될 것 같아. 어떻게든. 아유. 지금 제가 저항이 파이어 저항만 지금 마이너스예요. 걔 지금 불 데미지는 더 받고 있는 거야, 평소보다. 정상보다 더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저건 또 뭐야? 산넘어산이야, 산넘어산. 하나 조지면 다른 놈이 때리고, 하나 조지면 다른 놈이 때리고. 엘리트 몬스터가 왜 이렇게 많아요? 죽여도 또 나오잖아. 저것도 버서커야, 징호가. 어딨어 또. 하나 조졌고 또 하나 더 있죠. 조졌고. 자,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이 새끼를 조져야 되는데. 이 새끼들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네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쟤들 안 조지고 그냥 했으면 좋겠는데. 그 메피스토 잡을 때 쟤들이 자꾸 옆에서 방해할 것 같아가지고. 쟤들은 또 뭐야? 쟤들은 용병 죽었다. 저주니까 데미지 2배. 용병 저항이 지금 저렇게 높아요. 파이어 저항도 특히 높아. 근데 적이 저렇게 당해. 자, 잡았고.
그래, 그 갓 죽는 것보다 낫다. 대략 다 처리했고, 저 중간에 있는 카운즈 멤버는 너무 힘들다. 그냥 잡지 말죠. 최대한 한번 안 잡고 깨보지 뭐. 깍공이다 이 새끼야. 이리 와. 맞장함 뜨자. 이리 와. 오, 방금 저 공 엄청 세거든요. 용병 저 멍청이. 저 새끼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좀 봐요. Good evening. Good evening. 메피스토 회복력이 왜 저렇게 좋죠? 한번 노력해 봐야죠. 안 잡고 할 수 있도록. 용병을 포기한다. 진짜 짜증난다. 용병을 살리면 물론 이제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용병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계속 적이 낚여가지고 싸우고 있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Not enough mana. 응? I need mana. 아, 내가 어디다 쓰고 있냐 지금. 아, 메피스토 잡는다. 헬메피 잡는다. 헬메피, 헬메피. 드디어 이제 액트3를 돌파할 수 있다. 최고의 장소, 그쵸? 근데 되게 오래 걸린다.
마나 포션 보급해야겠는데? 디아랑 말려 뭐 어떻게 노력해야지. 어떡하겠어. 일단 오늘 액트 3를 이제 뚫는다는 데 의의를 둬야죠. 쟤 왜 저렇게 안 죽어 진짜. 아까보다 좀 더 데미지 잘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보다 훨씬 잘 들어가네. 아까는 뭔가 자리가 좀 많이 안 좋았나 보다. 아, 이놈들도 피를 흘리니? 진짜? 네, 그러니까 나쁘지 않네요 데미지가. 아까는 자리가 좀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디아블로도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가디언 퀘스트 끝. 아, 갔다 옵시다. 헬멧 피. 아, 혁명도 다시 살리고. 드디어 헤렉트 3를 깼습니다. 사이드가 유니크네? 불주는 뭐죠? 됐어. 드디어 헤렉트 4. 레벨 79. 별거 없네 얘들도. 모든 저항력 20. 저게 놀랍네요. 자, 여튼 드디어 액트3를 뚫었습니다. 드디어 뚫었고, 요걸로 요번 요걸로 일단 오늘 방송 마칠게요. 액트3만 해도 C컵을 했네 아주. 액트3를 가지고. 아이고, 디아블로는 어떻게 쫓았나. 카오스 생초린도 어떻게 뚫나 싶네요. 그 방송은 또 나중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일단 요걸로 오늘은 끝을 내는 걸로 하고. 다음 방송은 언제인지 몰라요. 일단 영상 끄겠습니다.